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29일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18%, 코스닥은 2.81% 하락하며 마감하였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감, 그에 대한 여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코스닥의 경우는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2.3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원달러 환율 결국 135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빅스텝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할 수 있는 점이 미국과 기준금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환율을 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율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원화값이 절하되며 생기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우려를 해야 된다며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폭이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 대한 내용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빅스텝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즉 각종 경제 지표들을 뜻하겠죠.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특징 테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 추심 관련주입니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자 폭탄에 노출된 사람 그리고 기업들이 늘수록 채권 추심 업계가 활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은행주들, 중소형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거론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푸른저축 은행이라던가 제주은행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이 꾸준히 시장에서 강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검토, 일본 입국 규제 완화 소식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같은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노골적으로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활용 산업, 리사이클링 산업이 부각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였습니다.